이번 지방주권 기간 대의원 선거는 조선의 군대 아니니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후손답게 김일성 조선의 백년사를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이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하여 우위가 더 크고 큽니다. 강성대교 건설을 진지해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나라의 경제를 더욱 활성해 나가는 사업에 이바지하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담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오. 구산 만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공화국 정권의 고마움을 실기생활을 통하여 체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추천한 대표들에게 찬성의 한 표만을 바치려고 합니다. 나도 진정한 혁명주권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자부심과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화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우리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바쳐나가겠습니다.